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브릭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 또 권유로 혹은 이 사업 설명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 환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수석 다이아몬드 맹종호입니다. 아메이 사업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정말 꼭 알아봐야 되는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함께 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먼저 결론을 먼저 그렇게 내고 시작을 할게요. 왜 그런지 또 말씀을 드려야죠. 네, 슬라이드 안 넘어가는 거는 철학. 네,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요. 아, 됐어요. 네. 여러분들 그 아메이, 물론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남이 할때 그냥 그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 맞는 옷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 아메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혹은 아메이 사업을 과연 내 비즈니스로 받아들일까 혹은 어떤 비즈니스인지 정확히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도 있고 주변에 어떤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그걸 정확히 안 다음에 판단은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장님들 코끼리 만질 때 이렇게 하듯이요. 아메이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도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업을 전달했겠죠.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느끼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메이를 옆에서 보는 사다 시도하려다 안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것이 여우의 심포도처럼 저것은 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로 신 건지 저 포도가 단 건지는 꼭 본질과 팩트 그리고 해보시면 더 정확히 알겠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가치 있는 삶 누구나 다좀잘 살고 싶지 않나요? 네, 멋있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렇겠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한번 사는 거잖아요. 재방송이었고 한번 사는 건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자유와 그리고 금전적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돈만 많아도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은 어떤 물질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걸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 금전이라는 거, 재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돈의 많고 적고의 문제는 둘째고요.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혹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한 금전적인 충분한 뒷받침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면은 이 자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면 분명히 이게 노동 수익 갖고는 힘들어요. 자산 소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메이를 시작하는 아메이 사업을 출발하는 첫 번째는 이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바로 이게 시스템 소득, 자산 소득, 인쇄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매달 매달 보너스가 오늘 뭐 연말 보너스도 나오는 날이었죠. 예. 그래서 보너스가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그때 창출되는 소득이기도 하지만 이 소득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아메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에게 자산 소득을 주는 일이다. 인쇄 소득이다. 분명 그리고 사업이니까 사업 소득이죠. 반드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기 매년 발표하지만 부자 보고서가 나왔죠. 네. 뭐 기준도 뭐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네, 뭐 돈도 많이 풀리고, 네. 자산도 많이 이 가치가 증가하면서 뭐 100억 있어야 되고 뭐 금융자산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월 수입은 약 연으로 3억 정도를 기준으로 뒀더라고요. 그러면 연 수입이요. 네. 그럼 월 2,500에서 3,000 정도의 수입인데 부자의 자산을 100억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갖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파운더스 수석 정도 수석단 정도 되면 가능한 수입이니까 부자 되는 레벨은 아메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항상 누구에게든 자신의 사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설사 작든 크든. 절대로 남의 일을 저는 이거 직업을 뭐 이렇게 귀천이 있거나 네, 뭐 어떤 그 근로소득이나 직장소득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으로 초점을 놓고 보면 반드시 자신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소득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 사업을 하나 차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점점 잘할 수 있는 것을. 근데 거기에는 아메이만한 게 없겠죠. 이번에 부자 보고서에서도요. 결국 한국의 기준에 부자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의 원천을 조사했더니 사업 소득이 제일 많아요. 제일 적은 소득의 원천은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어떤 직장을 다녀서 남이 시킨 일을 해가지고는요, 부자가 될수 없어요. 그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게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생각이. 그 재미난 거는요. 그 부자, 정말 부자, 큰 부자와 준 부자, 부자의 그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부자의 시스템은 뭐지? 부자의 생각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부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 부자의 시스템이 있었냐 이거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부를 늘려가고 창출하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아메이 사업이 그것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소득의 수단을 갖고 계시든 아메이 수입을 플러스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붙이는 플러스의 이 사업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도달하지 못하는 부자라는 종착역을 이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까. 혹시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뭐 부모가 뭐 수천억 대 재산가이신 분들인 뭐 예외가 되겠고요. 예. 뭐 아니면 뭐 삶을 그냥 뭐 자포자기로 사시는 분도 예외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기꺼이 노력을 제공하고 담보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내 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빠르고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그 사업의 방법을 찾으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템 구해야죠.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해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적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도대체 모든 시스템을 제공해주면서 사업하는 아메이도 어려우면 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건 저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해봤습니다. 회사도 많이 운영해봤고 뭐 월급사장도 해봤고 뭐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다는 거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어려워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 시간차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조합이 딱 맞았을 때 우리들이 아는 커다란 기업가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가들이 탄생될 확률은 내가 여러분들이나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서도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좀 편하지 않나요? 시스템 다 제공해주고 거기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만 투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냐 이거죠. 왜냐 얘왜 시스템을 제공받느냐고 하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이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예. Administration, 예. The product, 예. 그 다음에 Sales and Marketing, 예. 이세 가지 축으로 어떤 비즈니스든 예. 없으면 아웃소싱을 해오든. 예. 근데 아메이는요 우리가 아메이 회사랑 동업하는 거나 똑같아요. 연구 제조 어렵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 경영, 법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 거 회사가 다 해주고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제품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소비자를 늘리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고 예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축에서 한 가지 축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메이와 동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세일즈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저는 아메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에서 고용된 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메이랑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시스템 제공해주고 저는 제가 이 제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는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회사는 어떠냐?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회사가 튼튼해야 되겠죠. 아메이라는 회사는 정확히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인 건 틀림없어요. 어떤 누구도 실제 아메이보다 더 크게 아메이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메이를 정확히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요. 굉장히 크고 예, 규모 있고 역사를 자랑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빈틈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잘 나가고 있냐고요? 최고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보는 비즈니스가요. 잘 나가는 비즈니스기를 원하죠. 지금 역사상 한국 아메이 매출 지금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고요. 13.4%의 성장을 지난달 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엄청나죠. 예. 좋은 아이템들이 또 추가되고 튼튼한데 플러스 새로운 아이템도 추가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메이가 되는 이건 수치상으로 굉장히 큰 수치예요. 1조가 넘는 회사에서 저 정도 10%에 가까운 소비자 수, 고객 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 환경이 어떻죠? 네, 어렵죠. 근데 아멘 저렇게 잘 되고 있죠. 우리는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고요. 네, 왼쪽에 두 분이 설립을 하시고 50년이 60, 아, 지금 거의 뭐 65주년이 되도록 그 자손들까지 자식들까지 이렇게 동업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은 그냥 대표 좋은 다단계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악의조차도 없어요. 아메이 사업을 내가 할까 말까 문제지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편견도 지났고 시대가 알려주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추천이라는 게 레퍼럴 추천이라는 게 너무 일상화된 세상이에요. 이제는. 네. 그래서 아메이처럼 내가 소비자가 소비자를 추천하고 그 추천한 사람 예, 그것을 또 아메이가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역할이 있는 만큼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 회장님이 전 세계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을 인류에 뭔가 기여하신 분들이 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런 거는 뭐 단편적인 예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 알수 있는 거죠. 에디슨 공로상을 예. 잡스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네.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받는 상입니다. 회장님 두 분이 받으셨죠.
특허 한두 건만 있어도 막 자랑하고 다니죠, 회사들이. 천여 건이 넘는 특허, 75개 연구소, 그다음에 뭐 과학자들.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저 정도는. 얼마나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구단, 올랜도 매직이라는 농구단을 갖고 있죠. 구단 가치가 우리나라 야구단 다 합친 것만은. 그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예요. 자기 농장을 가지고 직접 원료들을 만드는. 화장품도 만들고요. 전 세계 매출 5등에 토탈 모든 라인들을 다 만들고 있는 화장품. 네. 부산국제 이번에 뉴트라이트도 됐지만 매년 부산국제 영화제를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 이빨 닦고 몸 닦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이게 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미용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간이 존재하려면 이 세상은 자꾸 바뀌죠. 뭐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차, 6차, 17차, 10차도 오겠죠, 언젠가. 하지만 사람의 몸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그 몸을 관리하기는 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군이, 제품의 그 아이템이 라인이 그런 쉽게 변하지 않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 탄탄한 제품군, 필요로 한 제품군을 기반으로 깔고 있고 플러스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애드하고 있기 때문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군이 가져다주는 경쟁력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매출 1등이에요. 계속. 정수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사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아이템이 내 아이템. 공기청정기 역시 가정용 공기청정기에서 매출 1등. 그다음 요리 세트. 뭐 이거 자세한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훌륭한 제품들.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제품들. 그다음에 건강,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요. 굉장히 매출도 많습니다. 그외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제품들, 우리들이 생활하려면 집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아메에서 생산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비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선정하고 싶죠. 그리고 그게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싶죠. 그걸 아메이가 선별해서 넣어줘요. 품질 관리도 아메이가 하고 택배도 같이 보내주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들 들어와 있고요. 저기 한번 올라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아메이에 한번 올라오면 업계 순위가 바뀔 정도로. 이게 드셔보시면 시중에 있는 제품들하고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정말 놀라운 탈모용 개선, 두피 관리, 레이저 400. 엄청나죠. 거의 저도 제가 솔직히 아메 사업을 하면서도요, 저희 소비자, 본사 제공 자료가 아니라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제 소비자들의 정말 그 머리 빈 곳이 채워져 나오는 거를 보면요, 정말 거짓말 같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아이템 같은 거 찾을 때 정말 머리 나는 거 하나 하면 대박 난다 그랬거든요. 제 아메 대박 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좋아. 저도 아침마다 쓰고 있어요. 사실 은근히 탈모,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탈모 걱정이 있었는데 고민이 좀 사라졌어요. 좀 다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빈 것도 좀더 채워질 것 같은. 그리고 25센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웰빙 기업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가성비를 가진 훌륭한 헬스 스피닝 기계. 너무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할수 있는. 정말 짱짱해요. 아메 정말 제품 잘 초이스하고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그런 약속들을 해요. 좋은 품질, 우린 약속한다. 좋은 품질, 갤런티한다. 만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바꿔준다. 개봉한 것조차도, 시작한 것조차도, 뜯은 것조차도 아메이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겠다. 그런 거.
그리고 어려운 것들, 고객을 관리하고 품질에 대해 책임지는 걸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회사가 어려운 거다 해줘요. 예. 너무 좋더라고 이런 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브랜드가 돼버린 뭐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다음 뭐 GNH, 뭐 엄청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생필품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좋은 제품과 저렇게 튼튼한 회사, 그런 회사를 저의 파트너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택해 보세요. 이 파트너 선택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없습니다. 뭘 못했다고 뭐 조건 같은 것도 없어요. 뭐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돈 벌어 돈 들어오는 창구를 좀 여러 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메 꼭 한번 차고 가보세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아메의 작년 매출이 1조 2,500억이었고 올해는 뭐더 장연히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35%를 법적으로 한국 법상으로 35%까지 줄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사업자에게. 뭐 근데 저는 아까 제조, 관리, 세일스 이세 파트로 했는데 한 파트를 우리가 맡았으니까 3분의 1 받으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5% 받고 있고요. 약 4,200억을 누군가 받아갔어요. 여러분 주머니에도, 여러분 통장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그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럼 니들 35% 갖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단순하게 하시죠. 저는 이제 유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경우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건 뭐 잘못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그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면 그 유통 비용이 혹은 그 광고 판촉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광고 홍보비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메이는 많이 세이브하는 거죠. 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신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서 제품 살때그 나올 때 캐셔가 이렇게 카운트 찍어주죠. 그러면 그거 기분 나쁘세요? 막 찍을 때저 캐셔 월급이 내 제품값에 들어있는데 하면서 막 기분 나쁘신가요? 거기 주차장 값이 뭐 시설 뭐 조명 뭐 쇼케이스 뭐다 비용일 텐데 그 운영하는데 그 요지에 있을 텐데요 마트들은 거기에 다내 제품값 거기 다 녹아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쁘세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이 이 고품질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 자신의 노력도 있고 그렇죠? 선택 구매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알리는 사람들의 노력분이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표는 저희 그 사업자 중에 공인회계사 분이 직접 대표적인 회사 영업분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인데 아메이가 오히려 다른 부분을 세이브하고 사업자 주더라도 제조 원가를 높여서 제조 원가라는 건 뭐예요? 제품의 품질이죠. 제조 원가를 높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두가 어렵다 그러고 다 곡소리가 나고 있죠. 인류의 불행인데 팬데믹이 와서 이 불황에 왜더 아메이는 성장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아이템에 가진 성격 때문에도 그래요. 생필품, 건강, 환경. 거기서 탑 퀄리티를 가지고 있죠. 비즈니스 타입이 온라인이에요. 사실은 온라인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온라인 업체들이 쉬운 얘기로 큰 성장을 했죠. 근데 아메이 원래 온라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싸워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사실은 더 맞아떨어진 거고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워킹 플레이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 출근해서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매장을 하나 얻고 제품을 놓고 내 가게가 있고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짐이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았어요.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지금 저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뒤로 가진 않을 겁니다. 설사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그래도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저네들은 뭐 사무실도 없고 뭐 그쵸? 집에서 한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업하면 얼마나 좋나요? 내가 어디가 있든지 이 사업할 수 있죠. 카페에 가 있든지 온라인만 되면 그렇죠? 예, 폰만 있으면, 예, 컴만 있으면 예, 다 가능한 거죠. 전화로 예, 커뮤니케이션도 다 이제는 개인용 퍼스널 기기, 예,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인식의 변화. 사람들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정말 빨리 변하죠. 예, 진짜 빨리 변해서 옛날처럼 한 가지 직업을 딱 해서 평생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다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복수로 뭔가의 수입의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꾸준히 나오는 돈에 대한 예, 사람들이 인식이 커졌어요. 그래서 엔잡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비자들을 만나면 뭐 네트워크 하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더 이럴 때 어떻죠? 더 믿음이 갈수 있는 쪽에다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일 흉내는 엄청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네트워크 회사,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 회사, 가장 튼튼한 네트워크 회사,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고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내 노력을 쏟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20년 된뭐 몇십 년 됐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미 좋은 자리인 위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메이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나와서 아시면 그런 세계는 쏙 들어갑니다. 네. 저도 아메이가 한국에서 들어온 지 십몇 년 후에 시작했고요. 네. 지금 시작하나 그때 시작하나 이제부터 자기의 노력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결과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너리 두 줄. 그런 경우는 사실 선점이 중요해요. 먼저 들어가면 좋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들어간 사람을 네, 어떤 좋은 역할을 해주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런 아메이 같은 수익 구조는요, 좀 달라요. 열심히 하기 나름. 내가 그냥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 때문에 덤으로 뭘 받아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하시면 제 말을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여기서 지금 표에서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저런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매출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 몇 천만 원 받는 사람 몇억 받는 몇십억 받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일본의 가장 큰 핀을 가진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아메이 사업자의 네트워크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큰 왕관을 가진 사람들은 20몇 억씩 버시는 분이에요. 10몇 억씩. 근데 분포가 다 규칙이 없죠. 그냥 열심히 하면 큰 핀이 되고 큰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오래 한 사람이 그동안 시간에 노력을 더 쏟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오늘 시작한 사람하고 아메 10년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단 시간에 와 노력의 크기만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아메이는 모든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있고요.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가격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PV라는 포인트 값이 있어요. 그리고 BV라는 비즈니스 볼륨이라는 보너스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가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보너스죠. 이 보너스 어떻게 나눠주는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메이는 어떠한 강제 조항도 없습니다. 20만 포인트를 매달 써야 자격이 유지되는 것도 없고요. 안 써도 되고요. 만 원만 써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20만 포인트를 한 달에 제품을 썼어요. 생필품 뭐그 정도 충분히 쓸수 있죠. 아메이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3%를 돌려받는 자격이 있어요. 6,000원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예, 9,600원 정도를 받는데요. 이제는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누군가 나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역할 하시라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직접 알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스폰서라 그래요. 추천인. 그리고 내가 또두 명을 추천했어요. A하고 B. 그래서 A와 B가 회원가입을 해서 저런 구도로 회원가입이 되고 각각
2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기 입장에서 소비고 사업 입장에서 매출이죠. 네. 그러면 A하고 B는 그냥 혼자 쓴 거예요. 아까 사례대로 3%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6천 원씩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는 혼자 쓸 때는 6천 원이지만 A하고 B의 매출도 나의 노력 때문에 생긴 거죠. 내 이하는 내 그룹이에요. 내 그룹의 매출은 60만이고요. 60만은 6%한 단계 올라가요. 네, 그래서 3만 6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되는데 그 혼자 다 가지면 좋겠지만 네, 셋이 만든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전달받으신 내 하위의 사업자들의 보너스를 다 빼주고 남은 게내 거예요. 보너스를 만드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매출을 도해서 거기에 나온 보너스를 산정하고 나를 제외한 사람이 받기로 한 약속된 보너스를 다 빼주고 남은 게될 거예요. 아주 페어해요. 그래서 나의 보너스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24,000원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나를 전달한 스폰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그냥 나보다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스폰서의 보너스를 계산해 보면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스폰서는 12,000원을 받아요. 내가 두 배나 많이 받죠.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보너스 그 매출도 많고 회원도 나를 포함하니까 더 많겠지만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했죠? 내가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24,000원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메이는 노력순이에요. 노력순이 아니라면 저도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요. 아메이는 순수하게 굉장히 노력순입니다. 페어해서 좋아요, 저는 이 사업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 명의 20만의 매출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아메이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는 걸다 미리 약속대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노력으로 동일한 매출을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네, 그렇다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세 줄을 네 글을 우리가 키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20만의 매출을 만들면 약 대략 15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내 주변에 20만 원 정도 생필품 아메이 제품 쓰시는 분들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 분만 찾아도 월 15만 원 정도. 그럼 내가 쓰는 거는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만 쓰던 분들이 혼자도 괜찮고요. 그분의 하위에서 나와서 또 합쳐져도 괜찮고 한쪽 줄기에서 레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60만씩 매출이 일어난다면 약 3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400만을 하면 15%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익 구조는 다 공개돼 있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냥 아 저렇게 수입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 사업자 약 400만이 내 그룹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소비자 그룹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나는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30% 추가 보너스를 줍니다. 네, 저 한쪽 레그에 60만씩을 조건을 세 줄을 맞히는 사람에게 30%더 줘요. 네, 그래서 아메이 이제 막 시작해서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추가 수입은요 작은 수입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약한 줄이라도 240을 해서 약18% 정도 사업자가 되면 월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추가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18% 하는데 그렇게 조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데 쉽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 노력 정도만 거기에 어느 정도만 투여하면 다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언젠가 내 그룹의 매출이 천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SP라고 아메이에서요. 직급을 하나 줍니다. 불러줘요. 실버. 월 수입은 약간 200만 원에 보너스 30%더 받아서 약 260만 원. 그리고 거기서 뭐 조금 더 하시면 또딴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약 300만 원이 넘는 SP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괜찮죠. 그 돈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설사 그렇게 해도 그돈못 받으시는 분도 많고. SP는 괜찮습니다.
SP를 한번 어떤 한달 하면은 SP고요. 세달 하실 수도 있죠. 네트워크에서 제품의 성격은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는 성격이고 나는 계속 소비자들 늘려가고 나의 파트너들도 늘려갈 거니까 SP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달 연속 하시는 분을 GP라고 하고요. 여섯 번 하시는 분을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12번 하시는 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할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 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또 플래티늄이라는 게 되면 뭐두 회에 나눠서 약 320만 원의 축하 보너스를 그냥 줍니다. 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640만 원. 그래서 연간 내가 1,000만의 네트워크만 12달 유지해도 예, 약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고요. 또 2차 보너스. 내가 나 말고 또 1,000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리더를 발생시키면 받는 2차 보너스. 또내 뎁스가 깊어졌을 때 받는 3차 보너스. 그러니까 아메이는 나의 노력이 어디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노력한 수에 정당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보너스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다는 건 뭐냐면 허투루 가는 데가 없고 노력대로 되고 굉장히 페어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세 명이 있어요. 세 주에 1,000만 네트워크를 가진 에메랄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두 개의 1,000만 네트워크를 가진 사파이어. C는 6개. 누가 제일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A지만 돈은 누가 많이 받을까요? 네, C죠. 그 다음은 A, 그 다음 B.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입의 역전, 핀의 역전은 아메이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에메랄드가 되면 연봉으로 평균 1억. 네, 사파이어는 약 7, 8천. 다이아몬드는 약 1억 5천에서 2억.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억 5천. 2억 이상. 그리고 그 여섯 줄에서 또큰 리더들을 발생시키면 거기에다 보상을 또 줍니다. 네. 그래서 수석이 되면 연봉 3억.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연수입 3억이면 부자 레벨로 드는 거예요. 딴 걸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건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멘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속까지. 더큰 핀들도 있고요. 네. 파운더스 이게 판이 작았으면 저도 아메이 시작할 때 2억, 3억 버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물론 저도 일반인이었고 굉장히 큰 소득이지만 그게 만약에 노력의 끝이라 그러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 나는 더 노력하고 싶고 더 벌고 싶을 수도 있고 더큰 성취를 원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아메이는 다행히도 예, 계속 나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파운더스 EDC 약 3억 5천.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판으로 가야 되냐? 이 일반에서 다른 세계나 다른 비즈니스에서 매출을 더블업하거나 수익을 더블업하려고 그러면요, 거의 뭐 피곤에 쩔어 죽거나, 예, 아니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거의 뭐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메이는 하던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시간적인 자유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요. 제가 아메이를 해도 기억에 남는 게 물론 뭐 일이라는 게 에너지가 늘 똑같진 않겠지만 아메이에서 5천만 원을 벌 때나 뭐 2억을 벌 때나요. 비슷해요. 노력이나 시간의 투여는 비슷합니다. 그건 뭐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을. 여러분들 수입을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거하고 여러분의 노동을 쓰는 거 어쨌든 여러분의 이 자원 몸 바디 자원 이몸 자원을 투여하는 시간하고 딱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소득이 그건 고려해 보셔야 돼요. 빨리 빨리 아메 열심히 하시고 아메 하기 싫어도 딴 거라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왜 사람의 노동력이나 이 신체는 언젠가는 꺾어지잖아요. 내가 건강해도 세상에서도 안 알아주고 안 써주고 그렇죠? 네. 반드시 자산을 구축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메이를 꼭 알아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작게 키우든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트리플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트리플, 뭐 크라운 뭐 이런 막그 상상을 초월한 돈으로 이제 커지고요. 이런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 사업 하시면 아주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죠. 네, 비즈니스가 다 연계돼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네, 하고 있고요.
미국에 쇼핑몰도 만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웹 주소 보내주면 사기도 하고 사업을 쉽게 하고. 우리도 그런지 그렇게 하겠죠. 바로 우리나라 요 사진은 이제 아까 그 맵을 보여드렸던 나카지마 가오로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 레벨이 되신 분이고 저렇게 뭐 20몇 억짜리 슈퍼카를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재미난 분들 많죠? 저 영화 배우 앤 소웨이나 그러니까 제가 뭐 사업을 하면서 저런 분들하고도 같이 교류하게 되고 아메이가 가져다 준 거는요 금전적인 자산 수입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 저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뭘 해보고 가느냐죠 언젠가 가겠지만 그냥 밋밋하게 가느냐 많은 경험을 해보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메이는 정말 많은 경험을 줍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줘요 그리고 이런 자산 수입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돌아가신 분이 수입이 올라가는 케이스 이거는 팔라다니는 일은 아니죠 왜 아메이 비즈니스냐 그렇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알아서 돌아가는 자산의 성격 건물이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혹은 뭐 금융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것처럼 아메이는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매출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 그런 건 다른 데도 다 존재해요 여러분들 뭐 가게를 혹시 사업하신 분들 가게 하나 잘 되는데 얻으려고 하면 뭘 내죠? 권리금 내죠? 그 권리금 왜 내요? 그 단골 손님들에 대한 권리 그런 거죠. 그게 다 자산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해주고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메이 시작하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1차적인 목표로 두실 겁니다. 네. 그렇게 두셔도 돼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중간 핀밖에 안 되고요. 다른 계속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다이아몬드 대문주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크게 꿈을 가지시라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이런 보너스 다 받으실 수 있고. 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무모한 꿈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요. 목표 크게 가지세요. 아메 이제 오늘 시작하셔도요. 나는 크라운이 될 거야. 뭐 다이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내하기를 멈추고 인내하기는 여기서 인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안 되기 참는 거 패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다리고 나는 언젠가 잘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면 10년 계획을 6개월로 달성할지 고민하래요 실패하겠지만 분명히 땡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메이에서도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크게 가지세요 그 도전하세요 내가 5년 안에 크라운이 될 거야. 크라운이 안 돼서 더블이 됐어.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이런 사진 멋있죠? 이게 지중해 우리도 이제 곧 가겠지만 지중해 가서 수성 여행을 우리 그룹의 탑 리더님하고 가서 정말 저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렇게 햇살 좋은 공기 좋은 데서 자유로운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저런 기억은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고 저런 기억이 남아서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영위해 가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실 체육관 정말 주변에 뭐잘 나간다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많지만. 잠실 체육관에서 올라가서 만명 앞에서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나기가 힘듭니다. 아주. 아메이는 저런 경험들을 가져다 줘.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근데 아메이 시작할 때 저런 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만 명이 쳐다보는데 스피치를 하는 경험은 아메이 하시다 보면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 회장님이시죠. 네, 리치 디버스 자꾸 하셨지만 정말 많은 영감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창업자신데 이미 훌륭한 경영인으로서 아메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또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볼까? 그렇죠? 아니면 주저앉아 볼 것인가? 삶을 바꾸는 위대한 결정이란 아주 사소한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아메이를요, 아메이의 장점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크게 원대한 결정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뭐 무슨 날짜를 바꾸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더 나아지겠지. 내 노력할 수 있지. 아, 시스템이 있구나. 그냥 쉽게 시작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아메일 하는데 그냥 물론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따져보실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집사람이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대하다가 아, 이제는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 저녁을 뒤져봤어요. 제가 걱정할 수 있는 건 하루 안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다 객관적인 팩트로. 정말 찾아보면요. 회사 튼튼하고 오래됐고 보너스 잘 주고 제품 좋고 어떻게 하면 얼마 준다고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럼 하면 되네. 딱 하룻밤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제 말을 믿으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세요. 그냥 시작하면 되죠. 이게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작게 시작하지만 결과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성인이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미덕입니까? 그냥 좀 남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평범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누리고 많이 베풀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카네기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부터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수 없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하고 싶은지, 내가 내 삶을 더 고귀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는 시스템을 갖는 일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예.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앞으로도 만날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투자 없이 노력에 비례해서 일시적으로 돈 버는 일도 있어요. 세일즈들이나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런 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투자 리스크가 없고 리스크가 없이요. 돈이 생기는 시스템을 갖는 거는 좀 달라요. 이왕 세일즈들은 시스템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세일즈 역할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만 받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요,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데 그 세일즈의 결과를 시스템으로 회사가 내가 갖게 해줘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지금 아껴 쓰든지 추가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몇 억, 몇십억 모으실 거예요? 10억 모으려면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1년에 그냥 산수로 1년에 1억씩 해도 10년 모아야 되잖아요. 1년에 1억 모으려면 1000만 원씩 만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복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메이에서는요. 다이아몬드 되면 월천이 시스템으로 나올 정도 하면 그게 설사 내 노력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자산을 갖는 일이에요. 그러면 수십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돈을 아껴서 모으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메에서 시스템을 갖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아메의 사업으로 지금 처음에는 그 느낌이 잘 없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얘기하면 소비자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는 것 같기도 내가 이거 팔러 다니는 것 같기도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그 정상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도. 하지만 하다 보면 내 시스템이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내 자산이 늘어나는 느낌이고 그게 안정적인 소비자 라인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사업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익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건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장이 있다는 거. 끝이 없다는 거. 그리고 대를 이어서 상속도 가능하다는 거.
엄청난 가치. 이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시중에 아메이를 흉내낸 다른 회사들하고 아메이는 격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일을 베일이라는 거에 가려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좋든 나쁘든 알고 있다면 좋을까요? 재미없겠죠. 베일에 가렸다는 건 뭐예요? 너의 내일은, 너의 인생은, 너의 내년은 너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라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자세히 이 본질을 보세요. 사업적으로 아이템을 보시든 회사를 보시든 파트너로 보시고 그 수입이 가진 성격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껴맞춰 보세요. 아주 사소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내디디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그걸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한다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걸 하나 더 차고 가보세요. 얼마든지 남는 시간, 얼마든지 남는 인력, 그런 걸로 남는 에너지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시간을 더 비례해서 쓰거나 뭐 포커싱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죠. 하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큰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메이가 안 맞는 옷 같으실 수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끼워 보세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메이와 함께 연말 이제 또 한번 멋진 오늘 또 연말 보너스 받으신 분들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보너스 여러분 다곧 받으실 겁니다. 아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가치, 세상의 변화가 이 사업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서 많이 성장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더 복된 삶, 인생 그런 거를 내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